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아침,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 입구역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인다. 학생들이 드디어 대면 수업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인공, 서울대학교 이공학번 진아는 등교할 생각에 잔뜩 들떠있는데, 미개봉 중고 새내기인 진아가 서울대학교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실내학 수업을 들으러 가는 진아. 막상 출구로 나와보니 눈앞에 학교가 보이지 않아 조금 당황한 눈치다. 당황도 잠시, 정문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휩싸이는데, 시민분께 길을 물어보고 정문 쪽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수업 시작까지 약 30분 정도 남은 상황. 과연 진아는 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언덕을 보고 진아는 가슴이 웅장해졌다. 날씨가 더운 탓에 조금씩 겨터파크가 개장되기 시작했다. 진아는 왜 하필 오늘 회색 티를 입었을까 후회할 뿐이다. 드디어 도착했나? 강의실을 검색하려 다시 지도를 켜본 진아. 수업 시작까지 15분.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음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2분이면 쌉 가능일 것 같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음대 앞이 자동차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와, 씨! 뒤질 뻔했다.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모호한 이곳에서 진아는 얼른 악기부터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힘겹게 차들을 피해 드디어 음악대학 정문에 도착한 진아. 아침부터 이두근을 빡세게 운동한 느낌이다. 그렇게 실내악 수업은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걷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진아. 선배로부터 학교로 가는 다른 루트를 알아왔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타고 갈 것이다. 물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회색 티는 금물이다. 진아의 집에서 낙성대역까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도착한 후 세종거장을 이동한다. 그 후 2호선에서 환승하여 다시 5정거장을 거치면 도착할 수 있다. 이번에는 낙성대에서 내려 관악 02번 버스를 타보기로 한다. 오전 시간대에는 줄이 길어 버스를 한 번 보내야 하는 건 기본이다. 그렇게 등굣길에 겨우겨우 버스를 타게 된 진아. 악기가 있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땐 진짜 버스고 나발이고 그냥 악기를 때려 부셔. 버스에서 내린 진아. 오늘 수업이 있는 음악대학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도대체 음대는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 음대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 공터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 이곳은 음대생들이 자주 주차하는 공간인데 역시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 예로부터 짐승길이라 불린 이 계단은 음대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은 지나가지 말라고 붙인 이름인 걸까? 비 오는 날 여기서 구르기라도 하면 최소 전치 8주는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짐승길을 지나가다 보면 성가신 일이 생길 때도 있는데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만날 때이다. 계단 자체가 폭도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대형 악기 두 대가 마주친다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상대방도 무언의 안쓰러운 눈빛을 보낸 것만 같다. 아무래도 레슨 때 한 소리 들은 것 같게... 가파른 계단을 거쳐 드디어 음대 정문에 도착한 진아. 이번엔 여유 있게 15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나는 가볍게 눈물을 흘린다. 다음 수업엔 기필코 정시에 도착하기로 결심한 진아. 평소보다 알람도 한 시간이나 일찍 맞춰두기로 한다. 지각이다! 급하게 세수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진아. 오늘은 전공 레슨 날이라 옷도 신경 써야 한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택시를 타러 뛰쳐나가는 진아.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미터기와의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이 가격이면 신전떡볶이에 오뎅이랑 컵밥까지 조질 수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릴 뿐이다. 다행히 길이 막히지 않아 제 시간에 올 수 있었던 진아. 슬슬 내릴 준비를 하는데 아 이거 이래 들어오면 왜 하라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차 빼세요.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택시. 1분 1초가 급한 진아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서 뛰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기사님께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겨우 내릴 타이밍을 찾아 음대 앞에 도착한 진아.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아침부터 재수가 없는 듯하다. 힘들게 달려왔건만 진아는 오늘도 걷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택시까지 타보았으나 진아의 등굣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진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은 하루의 이동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언제나 안전한 등굣길이 되길 바라며 진아를 비롯한 전국의 통학생들의 등교를 응원한다.